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 아름다운 동해.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벌써 떠날 채비가 한창인 걸 보니 한눈에 봐도 딱 이분. 우리가 찾는 집시맨이 맞군요. 얼마 만에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일주일. 네. 집에서 뭐 합니까? 놀러 갈 땐 역시 군것질이죠. 과자 동안 심심해가지고 최고지 이거. 부족함 없이 두둑히 챙깁니다. 반찬 수락한 주인이 알아서 하고 나는 이런 거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척척 음식을 챙기는 이분이 수락한 주인. 늘상 나가는 여행에 요란하게 장보러 나갈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먹던 음식 남아있는 거 이렇게 준비해서 가고 가면서 현지에서 이제 좀 싱싱한 걸 구입을 하는 편이에요. 현지 구경도 할 겸. 눈빛 한번 교환하면 일사천리로 여행 준비를 끝낸다는 부부. 그렇게 10년을 함께한 여행이라니 짐꾸러미에 군더더기가 있을 리 없겠죠. 부부의 캠핑카 역시 크게는 수납장과 샤워실, 싱크대뿐 좁은 공간을 활용해 꼭 필요한 것들로만 간단하게 채워져 있는데요. 불필요한 거를 차에다 싣고 댕기면은 그 유지비가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오면 다 정리해가지고 다 빠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할 때 이 차를 쓰다가 여행할 때 또 챙겨가지고 또 싣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언제까지 필요하신 거죠? 지금 일을 들어오셨으면 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놀고 가세요. 아이고, 뭐 돈 다 벌어가지고 가져갑니까? 뭐 밥만 먹고 살면 되죠. 이제 일상을 벗어나 여행길에 오른 부부. 길 따라 발 닿는 곳마다 그들 앞엔 어떤 요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 뭐 마을이 또 뭐 괜찮은 마을이 하나 있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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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쪽 뭐 배추밭이래요? 예. 뭐 풀 뽑느라 그러시오? 아니, 너무 심심하네. 너무 심심해가지고.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면 늘 그곳에 사는 사람부터 찾아 나선다는 집시맨. 안녕하세요. 배어, 어디, 이 동네 계시오? 예? 그니까네. 둘 다 똑같이 이쁘시오, 그래. 나는 뭐 생겨나. 그럼 요 올라가가지고 배추밭을 한눈으로 쫙 내려볼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저 가면 저. 어디? 아주 한면을 다. 저 왜 저. 저 가면 한눈으로. 뭐 아, 저기 전망대인가? 나는 또 오늘 그림 또 기가 막힌 거구나. 마을 토박이들이 안내한 그곳으로. 집시맨의 발길이 이번엔 제대로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싱그러운 초록의 향연 속으로 달리는 캠핑카. 과연 그곳엔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우, 이야. 이야. 환상적이네. 어? 너무 멋있어서 말이 안 나. 이야, 기가 막히네. 바로 이곳이 초록 물결 넘실거리는 8월의 고랭지 배추밭 귀내미 마을입니다. 시원하다. 어, 시원하다. 야, 기가 막히네. 시원하다. 단번에 부부의 시선을 사로잡은 풍경. 늘 새로운 것과의 만남은 가슴이 뜁니다. 전망대 좋네. 야, 이 배추밭이
배추밭이 전체 배추밭을 한 바퀴가. 어? 돌은 입구만 빼고. 와, 입구만 빼고 싹 배추밭이야. 말로만 듣던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만들어낸 그림 같은 풍경. 일상에 지친 마음엔 싱그러운 초록의 바람이 스며듭니다. 이런데 어떻게 길을 닦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만들 때는 힘들었겠지만 보는 사람은 예쁘게 보이네. 자랑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무슨 동화 아니야? 여보세요? 안녕. 나는 점심시간이야. 점심 먹으러 가나? 아니, 요가 가, 요가. 요가 간다고? 밥 먹고 해야지. 보이나? 어디야? 모르지, 아버지도. 안 더워? 시원한데? 그래? 좋겠다. 서울 너무 더워. 서울 오늘 뭐 온도 많이 올라간다 그러더라. 이거 보면 더위가 식히니까 한번 봐봐. 구경시켜줄게. 좋네, 좋아. 그치? 왜 엄마 아빠만 가? 그러면. 다 데리고 가야지. 부럽네, 부러워. 기가 막히지? 니도 있잖아. 저기 그 신랑 잘 만나면 돼. 엄마 아빠처럼 살 수 있어. 어디 좋나요, 없나? 그건 니가 골라야지. 그걸 나오시고 골라달라고 어떡하나. 알았어. 그래, 그러면은 조심하고. 그럼 이제 구경 잘 시켜줬어. 점심 잘 드세요. 그래, 들어가라. 여행을 와서 항상 좋은 사진을 가족 그 이제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계속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애들도 그게 다 계속 올려주고 이러니까 그 사진이 올라가면 애들이 엄마 아버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안전하게 다니시는구나 어떤 이게 신호인 것 같아. 또 떠나셨구나. 또 떠났구나. 부부가 캠핑카에 꼭 싣고 다닌다는 여행 필수품. 자, 손잡이 보고. 바로 자전거인데요. 그런데 이 자전거 페달이 하나 둘 바로 커플 자전거입니다. 집사람이 자전거를 못 타요. 그 집사람 자전거를 못 타니까 2인용 자전거를 샀거든. 자전거를 타면서 얼마나 힘을 줘놨으면은 이 자전거 이 장갑이 다 헤어져 가지고. 장갑이 다 헤어졌잖아. 커플 자전거도 모자라 이건 또 뭔가요? 예, 이게 저기 쭈뽑기. 자전거 탈 때 오늘 꼬박 들으면은 끝내주시죠. 힘이 들 때 쉬어가는 길에 먼 하늘을 봐요. 아름답고 소중한 여행길에 스쳐가는 바람을 타고 가요. 먼 여행길에 혼자 가는 쓸쓸한 풍경. 강을 지나 그리고 숲을 지나 산들을 지나가고 내 맘속에 그리움도 지나가고 밤기차를 타고 하늘을 높이 올라가. 둘만의 시간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중년의 부부. 하지만 이 순간만큼 부부의 시절은 다시 청춘에 머뭅니다. 다시 또 달리는 부부의 캠핑카. 이번엔 비포장 도로를 따라가는데요. 이제 뭐 땀 냄새 나는 거 모형 좀 확인해야 되겠다. 이제 땀 냄새가. 아니 물이 깨끗한 데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눈 좋네. 여기서 뭐 좀 씻고 가도 되겠다. 그지? 좀 발이라도 좀 담그고 가요. 이제 봐, 야 여기 좋네. 발이 다 되는데. 한참을 달려 오지 중에 오지로 들어온 부부가 발견한 청정 계곡. 사람들의 발길이 쉬 닿았을 것 같지 않은 이곳에 부부가 발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거
계곡까지 들어가는 일이 만만치가 않네요. 없는 길도 찾아다닌다는 오지 전문가답습니다. 그래, 신선도로 한번 하고 가지 뭐. 장쾌하게 쏟아지는 계곡수. 인적 하나 없는 깊은 산골의 계곡물은 어쩐지 시원을 넘어 서늘한 느낌인데요. 등산과 트레킹을 즐기는 부부에게 계곡에서의 물놀이는 빼놓을 수 없는 코스라고 하는데요. 어, 하지 마. 하지 마. 알콩달콩 부부만의 물놀이. 물 만난 집시면 꼭 짝꿍 놀리는 초등학생 같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물 한 마, 물 한 마. 한 마 끝내줘, 끝내줘. 야, 재미와. 우와, 쏟아지는 계곡수에 물 한 마라니. 그것도 부부 전용으로 말이죠. 두 분 참말로 부럽습니다. 두 분 기분이 어떠세요? 처음에나 말이 필요없습니다. 동시에 엄지척을 하시네요. 부부니까. 신선녀와 나무꾼. 네, 이제는 모욕같이 하는 나무꾼. 이제 선녀와 함께 목욕한다는 나무꾼. 이런 호사를 또 어디에서 누려보겠습니까?